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건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아빌리의 왈츠라는 곡을 통해서 슬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많은 대가들이 하라는 슬러 연습을 저는 약간 반대로 하는 편인데요.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곡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곡은 슬러를 제외하면 교주법을 하는 스케일적인 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곡에서 슬러 이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왼손 포지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손가락이 각 칸 위에 놓여졌을 때 검지가 있는 칸을 기준으로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럴 때는 두 번째 포지션, 그리고 이럴 때는 5번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곡은 13번째 마디를 제외하면 첫 번째 줄에서는 언제나 2번 포지션이고요. 두 번째 줄에서도 언제나 2번 포지션, 3번 줄에서는 언제나 1번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곡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슬러는 해머링과 풀링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음악적 슬러와 기타적인 슬러가 있습니다. 음악적 슬러가 뭐냐면 두 음의 이음줄이 이렇게 있다면 앞 음이 강하고 뒷 음이 약하게 들리는 게 음악적 슬러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되면 띠, 아 효과를 내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거는 음악에 색채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보에 이런 지시가 있다면 꼭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슬러를 연습을 하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하라고 하냐면 뒷음을 강하게 하라고 연습을 많이 얘기해요. 심지어 대가들도 그런 연습 방법을 제시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뒷음을 강하게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힘을 길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하지만 이 음악적 슬러의 개념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리를 낼 때는 잘 내고, 그리고 막상 슬러로 소리를 낼 때는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만 띠, 아 효과가 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해머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머링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머링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이 손가락으로 지금 줄을 누르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이제 때릴 거예요. 해머링으로 망치로 때리듯이 때릴 건데, 자, 이 손가락을 마치 이렇게 손가락으로 맞박을 때리듯이, 이렇게 맞박 때리듯이 이거를 당긴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놓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긴장을 했는데 막상 긴장을 풀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박을 때리려면 친구한테 세게 때릴 거면 당연히 세게 때리려고 힘을 더 주는 건 맞는데, 그냥 아프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손가락을 살짝 당겼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톡 놓으면 이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온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러를 할 때는 손가락을 살짝 들어서 긴장을 시킨 걸 마치 누가 당기는 거라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빼면서 소리를 톡 소리를 내는 거죠. 자, 풀링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포연도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힘을 줘서 당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왼손의 피로도가 되게 극심하게 와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연습하시면 물론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어쨌든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손가락을 밑으로 당기면서 아포연도를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누른 손가락을 떼면서 소리가 살짝 비껴서 소리가 나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난감 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장난감 칼날을 우리가 힘으로 눌어서 집어넣죠.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뿅 하고 튀어나오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만약에 집어넣은 방향 그대로 손가락을 빼면 이 칼날이 뿅 하고 튀어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옆으로 살짝 비끼죠. 옆으로 휙 하면 뿅 하고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굳이 힘으로 이거 손가락을 밀진 않죠. 살짝 옆으로 비낄 뿐이죠. 그러면 이 줄이 이 칼날이 알아서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풀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르고 있는 이 손가락은 잘 누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뗄 때 누른 방향 그대로 나오면 소리가 분명히 끊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살짝 옆으로 비끼면서 힘을 빼면 분명히 소리가 날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왼손에서는 힘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적은 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하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제가 그 대가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만의 나름의 철학이고 저만의 어떻게 보면 연습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제 방향과 맞다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힘을 기르는 방법도 분명히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꼭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슬러 연습을 하실 때는 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다음 영상처럼 하시는 걸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적인 슬러가 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이 곡은 교우주법으로 치는 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악보의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제가 강제로 없는 슬러를 한번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하면 음악이랑 아무 상관없이 제가 원래는 교우주법으로 쳐야 될 부분을 강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화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슬러의 목적은 음악이랑 아무 상관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잘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우주법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더 빨리 내고 싶으신데 이 교우주법이 속도가 끌어올리지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제로 좀 슬러를 집어넣어서 속도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오른손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띠, 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연주자가 자기가 편의를 위해서 한번 쓰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깊게 다루진 않을 것이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왼손이 편해지면 인생이 두 배가 편해진다는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저는 슬러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슬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음악적으로 부드러운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레가토적인 효과도 분명히 훨씬 더잘될 것이고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신다면 원하시는 그 어떤 음악적 분위기를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법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제가 보여드린 연습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슬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연주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싶으시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신 다음에 혹시 개인적인 피드백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가입을 해주셔서 유료 회원이 되시면 저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